오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원잡방 김이요. 1500년대 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정월 첫 번째 5일에 물 8동이를 끓여 식혀서 이렇게 해서 밀가루 5대를 재료로 술을 빚기도 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술을 소곡주라고도 부른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, 밑술 빚기, 덧술 빚기 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술을 또 소곡주라고 또 부른다. 다른 방법으로는 물 7덩이, 물 누룩 3대, 밀가루 5대를 재료로 해서 빚는다. 이렇게 다른 방식의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와 체가 필요합니다.